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한겨레의 물바람 숲이라고 하는 조홍섭 기자님의 기사를 보다가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바다거북에 관해서 제가 몇 개, 한두 개 정도의 동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매부리 바다거북에 대한 이야기도 올린 적이 있었고, 예, 코로나 덕분에, 그죠? 거북이가, 바다거북이, 예, 산란을 하러 돌아왔다. 뭐 이런 소식을 한두 개 정도 전해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바다거북이 알을 낳으러 이렇게 어떤 해변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변에 알을 낳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다거북이 그 이렇게 돌아올 때 사용하는 그 내비게이션 이게 이렇게 정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다거북은 엉성한 내비에 의존해서 대양섬을 찾는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요 하면서 때론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셨다가 방향을 돌리기도 한다라고 하네. 길치란 얘기죠. 길치. 길치 바다거북, 그죠? 아무런 지형 지물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바다거북이 어떻게 자신이 태어난 해변과 종종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먹이터를 이동하는지 찰스 다윈, 그러한 사실은 찰스 다윈 이래의 수수께끼였는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위성 추적 장치를 이용한 연구 결과 바다거북은 목표 지점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예, 여러 가지 그 단서를 통해서 아마 그쵸 섬을 찾아오거나 그럴 텐데 정교하지 않은 이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제 방향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벗어난 곳으로 안내를 해서 바다거북이 방향을 수정하느라 애를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돼 있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하려면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시행착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곧장 목표 지역까지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죠? 이렇게 보면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갔다가 헤맸다가 갔다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곧장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배배 꼬여 있네요. 그램 헤이스라고 하는 호주의 디킨 대학교 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 해변에서 번식하는 바다거북 33마리에게다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모기터인 대양의 외딴섬이나 대양에서 주변보다 얕아 생물이 풍부한 퇴를 어떻게 찾아간지 조사를 했는데, 바다거북은 지구의 체내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자석 나침반과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때로는 왕복 8,000km에 이르는 대양 이동을 걷더니 해냈다고 하는데, 8,0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일부 바다거북의 이동 거리는 놀라웠는데, 위치를 추적한 6마리는 아프리카 해안까지 4,000km 이상을 이동해서 번식지인 차고스 제도와, 그래서 이동을 하고 번식지인, 그래서 해안까지 4,000km를 이동을 해서 번식지인 차고스 제도와는 왕복 기록 거리가 8,000km 넘었다니까 대단하죠, 그죠? 거의 뭐 지구 한 바퀴 아닌가요? 그는 이런 지구 한 바퀴는 아니지. 지구의 지름보다는 먼 거리인 것 같은데. 이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과거 실험실 연구에서 제안했듯이 바다거북이 지자기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다거북에 의존하는 내비는 그렇게 정교하지 않다. 라는 그 사실이 이번 연구로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바다거북은 종종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직선 경로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벗어난 곳으로 헤엄을 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곧바로 가지 않고, 그죠?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왔다가 여기로 가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흔적이 곳곳에 있네요, 그죠? 때로는 100km까지 벗어난 곳까지 오니까, 일단 대충 방향을 지정하는 것에는 내비게이션이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진 않다, 그죠?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될 때까지 진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번 연구에서 바다거북 이동 시간의 96.3%는 수심 100m 이상의 깊이에서 이루어졌다.
거북의 최대 점수 깊이는 50m이기 때문에 거북은 해저 지형 등에서 단서를 얻지 못하고 오로지 내비에 의존해서 헤엄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해저 지형은 거의 그쵸? 그 인식이 불가능할 테니까 그죠? 또 이동 중간에 만나는 배양섬 등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치잖아. 그래서 애초에 어떤 그런 최종 목적지는 진짜 이렇게 지정을 해놓네요. 그쵸?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 확실히 아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어긋나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겪는 알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바다 거북은 최종 목적지에 곧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내비의 해상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아. 정확한 내비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우리 그 자동차도 초기에 내비는 이랬죠. 그죠? 엉뚱한 것으로. 그죠? 안내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이들은 종종 목표 지점인 작은 대양섬을 지나쳐갔다가 수심의 변화 등을 단서로 방향을 틀어서 목표 지점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대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있어 내비가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단서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쨌거나 하나의 섬을 지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을 낳아야 할 것을 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딴 섬을 정확히 찾아낼 능력은 없지만 망망대해에서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재밌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귀엽네요. 그렇죠? 정확한 내비게이션 아니다. 하지만 찾아갈 정도는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있는 동물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지성적인 구독자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영광입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